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혹시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 보장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찾아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손해보험사 또는 1544-0049로 전화하세요. 정부 보장 사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합니다. 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수색시장의 사가사로운 이빛나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선장과 선원은 보이는 감옥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리는 끝까지 지켰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잖아요. 모든 일에서는 책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그 사명을 못 지키신 거니까 배를 버리고 나온 선장과 선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제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본인들은 탈출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본인들은 나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계속 책임 전가하고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본보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세월호 사고 첫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수색시장에서 만난 이 빛나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세월호 선장과 선박직 직원들에 대한 재판에 참여한 김명훈 변호사 만나보았었는데요. 이 빛나 씨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나머지 선원들은 최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오늘 내정된 문창국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5449님, 언론인이라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중심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3338님께서는 생각 외의 인물이라 신선하지만 적임자일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수려한 강을 여행한다면 1번 2번 어떤 여행을 하실 건가요? 트래블.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이 우리나라 첫 게임이 6월 18일이죠. 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평가전을 가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0-4로 완전히 패배했네요. 예, 오늘 오전에 이 평가전 가나하고의 마지막 평가전이 열렸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평가전이 없는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0대 4 이 완패가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네. 전반 10분 만에 이 가나의 조던 아이유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고요. 전반 43분에 기안 그리고 선제골을 넣었던 아이유가 후반 8분과 44분에 추가골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한국이 결국 0대 4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뭐 최종 평가전인 가나전에서 한국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뭐 낙제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홍명보 감독이요. 가나전에서는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두 골이 모두 역습 상황에서 실점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활발한 돌파를 했고요. 이 전반 40분에는 골 포스트를 한번 맞췄는데 이 장면이 그나마 인상적이었고 사실 원톱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가 슈팅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네. 가나 감독이 경기 후에 사실은 이 평가전하고 이긴 감독은 상대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면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네. 이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공격진 나쁘지 않았지만 네. 빠른 팀을 상대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수비할 필요가 있다. 네 골이나 넣었다 이거죠. 예, 아주 쓴소리를 해줬습니다. 네. 예, 대표팀이 내일 마이애미에서 이제 브라질로 떠나고요. 러시아와 첫 경기는 18일인데 글쎄요, 좀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나타났던 단점들을 좀 많이 고칠 수 있을지 걱정이 네. 되기도 하고 네. 이 무엇보다도 이 경기력을 다 떠나서 좀 선수들의 좀 투혼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해야죠. 네. 해야죠. 막상 본선에 나가면 또 해낼지도 모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브라질 월드컵에 우리하고 같은 조에가 이제 H조 아닙니까? 네. H조인데 H조의 다른 팀들은 지금까지 다들 무패 행진을 평가전에서 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예, 이 한국 첫 상대인 러시아가요. 지난 7일 토요일에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평가전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2대 0으로 이기면서 이 예비 엔트리 발표 후에 치른 평가전에서만 2승 1무 이 무패를 계속 기록 중입니다. 이 모로코전에서 러시아가 이 두 골을 모두 코너킥으로 넣으면서 역시 세트피스에 강한 아주 조직적인 팀이다 이런 걸 증명을 했고요. 두 번째 상대인 알제리는 아르메니아 또 루마니아전 모두 이기면서 A매치 4연승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 알제리가 5골이나 넣으면서 뭐 역시 공격력 뛰어난 팀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네. 벨기에 같은 경우 지난 일요일 브뤼셀에서 튀니지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튀니지가 사실 한국이 1대 0으로 진 팀이죠. 그런데 벨기에는 메르텐스 결승골 앞세워서 1대 0으로 예. 이겼고 예비 엔트리 확정을 치른 평가전 3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답게 서울 시내 곳곳에 이동량이 꾸준합니다. 종로는 외곽 방면으로 동대문역에서 용두동 사거리까지 어렵고요. 반대쪽 용두동 사거리에서 신설동역, 동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신촌로는 아현역에서 신촌교차로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신촌교차로에서 신촌기차역,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어렵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창천동삼거리에서 합정역까지 긴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어려운데 동교동 3거리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경인로가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신도림역에서 오르나들목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과천대로가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이후로 이수역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오늘 민주항쟁 중에 최루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6월의 젊은이 이한열 열사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날이기도 하죠. 오늘이 바로 고 이한열 열사의 27주기입니다. 곳곳에서 추모 행사하고 열리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고 이한열 씨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셨죠? 예, 조금이요. 예, 예. 아드님을 보내신 지가 27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아드님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않으실까요? 많이 납니다.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고요. 예.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 행사에 참석도 좀 하고요. 예. 행사 자체 이동을 해서 또 이동한 데도 같이 와서 있고요. 어,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오늘, 네,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바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 참 새삼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예. 아드님은 그 어머니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예, 네, 우리 한여리는, 예. 예, 엄마의 아들이기 전에, 예.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오늘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추모 행사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행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예, 성공의 그, 성당에서는 끝났고요. 예, 예. 지금 청계 광장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청계 광장 앞으로? 예, 예. 거기에 또 참석했어요. 예, 예. 어머니께서는 그 아드님 추모 행사에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 외에 여러 그 민주화 운동이나 또 촛불 집회에도, 계속 참여를 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예, 어떤 마음이신가요? 아, 첫 번째는? 네. 예.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시다고요? 예. 예. 또, 제가 그 억울한 것을 당하다 보니까. 예. 이 억울하게 자식을 잃거나 부모를 잃은 그분들의 억울함이 제 심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예. 저는 아픔을 안고.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억울하신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네.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들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자기가 예. 그 타고날 때 그 명이 있다고 합니다. 명줄이. 아, 예, 예. 근데 저는. 예. 정말로 정치에 의해서, 정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 그 생태 같은 내 아들을 예. 대물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하고 예. 억울하고 예. 예, 막 그런 심정으로 살다 보니까 예. 그 부분도 아픈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어쩌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예. 그러시군요. 지금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해서 아드님이 이제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로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치는 좀 더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예. 저는 정치꾼은 아닌데 제가. 예, 예, 예. 여러 가지로 정치한 사람들의 면모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예. 보고 신문도 보고 예. 그런데 그 너무 모든 사람들이 내일이 아니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때로는 그 뭐라 그럽니까 태불심이라 그러죠. 보다 못해서 성질이 나니까 태불심이 난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왕 내친 김에 말씀이시죠? 예. 이 저 정치권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문양 입구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예. 지금 세월호가 아직 시신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찾았다고 해도 다 찾아야지요. 또 하나도 남김없이 차에 찾아야지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뼛조각이라도 만져보고 싶다라고 부모님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속히 시신을 찾아서 부모들 앞에 줘야 되겠고. 네. 또 지금 이 세월이 조금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 문제가 유야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 사건이 진상을 밝혀서 네. 우리 그 애석하게 죽어간 우리 어린 그 양들을 네.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항쟁이 정말 우리 이 나라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엄혹한 독재 정권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더 민주화가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당시에 그 의미가 예. 지금 좀 다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족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픈 곳이 많고 아픈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슬픔과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예. 우리 정치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네.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예. 진상을 밝혀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한열 열사의 어머님께서 아주 따끔하신 말씀을 해 예. 주셨습니다. 저기 저 아드님의 그 저 박물관 개관이 이 되었죠? 예. 가보셨습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뭐 이제 그 우리 하늘이만큼 적은 집을 저는 원했는데요. 예, 예. 어제는 지금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어, 네.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예. 우리 하늘이의 그날 그 6월 9일 날 입었던 옷이 예. 헤어지기도 하고 훼손도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네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 한여지의 유품이 네.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이 엄마가 안심해도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드님의 티셔츠 보시고서 아주 많이 우셨다면서요? 예,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생각만 네. 해도 눈물이 나온대요. 예. 우리 하늘이가 그날 입었던 그 티셔츠나 바지가 예, 예, 제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네, 그 한열군의 뜻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아 그렇죠. 뜻 네. 우리 한열이뿐만 아니라 네네. 민주 과정에서 자기 한 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죽어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조그마한 그 명예회복으로 감출 것이 아니라 예. 예, 그 이거는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네. 명예회복을 정말로 시켜줘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고 이한율 열사의 어머니이시죠. 배은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오늘 내정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5788님께서는 적임자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6154님께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전이니 지켜봐야겠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오늘 내정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었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 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TE SK텔레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유교 주유소 이 3천여 개가 오늘 목요일 문을 닫습니까? 아, 예.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짜 석유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래는 한 달에 한 번만 받던 주유소별 거래 상황 보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유소들은 업무 가중으로 시행이 어렵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2년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그 모레 하루 동안 전국 3천여 개 회원의 주유소가 동맹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유소협회의 문제 제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맹 휴업에 참여할 주유소는 네 곳 가운데 한 곳 꼴이지만 주유소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재난 관련 의료, 재난 의료 예산 이야기인데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를 이렇게 늘리겠다고 그랬습니까? 네, 올해 그 국내 재난 의료 지원 예산이 22억 원에 불과한데요. 내년에는 그 9.5배인 208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대형 사고에 대비해서 선진국 수준의 그 재난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재난 거점 병원도 20개에서 3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산소 공급 장치 등 응급 장비와 독극물 환자 치료 장비 등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각 재난 거점 병원에는 응급 의학 전문의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의료 지원팀도 65개에서 105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앞으로 이 여행 상품 가격을 광고할 때 유류 할증료, 공항 이용료 또 있죠, 비자 발급비
뭐 이런 필수 경비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혼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했을 때 항공권 가격이 이거였는지 알았는데 그 네. 유류 할증료 같은 것이 더 붙어가지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다음 달부터는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필수 경비들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함께 그 패키지 여행에서도 그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해서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비자 발급 등 모든 항목을 여행 상품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 같은 것들이 그 부가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가이드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정치 이야기 해봅니다. 전문가 특집 대답인데요. 정치 평론하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분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한 분은 네. 허성우 네.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정치 평론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 평론하는 거 재밌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어떤 뭐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만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네. 정파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 아주 조심스럽고 네. 아주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네. 오늘 그치 갑자기 이 국무총리 내정자가 발표, 지명이 되고 하면 갑자기 이제 또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네? 같은 경우도 네. 갑자기 들으니까 네. 문창극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네. 그런 이제 많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네. 뭐 그 경력 같은 건 누구한테 듣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전반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이럴 때 대단히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네. 공부 좀 네. 많이 했으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말씀이셨고 허성호 교수님은요? 네, 저도 뭐 이번에 그 뉴스 들으면서 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장고 끝에 내린 결단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언론 출신이 아마 총리로 지명된다고 아마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네, 해방이고요. 네, 해방이고요. 뭐 예, 예. 예, 처음이라는 거. 저도 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예. 수석회의 때 육사 지방선거의 어떤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육사 지방선거의 민심을 좀 반영한 그런 총리 지명 내정대가 되지 않았나.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어쨌든 이분이 고향이 충청권을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네. 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지난번에 안대희 총리를 내정할 적에 네. 그때의 국정 정책 수행 그 순위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네. 안대희 총리 내정자들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어떤 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이 주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좀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화합형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이 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념 자신의 어떤 신념 체계가 돼 있고 네. 또 글과 또 어떤 그 조직을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기대해봐야 될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어쨌든 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칼럼 글쓴 내용 네. 그것들이 굉장히 야당에서 아마 갖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깜짝 인사라고 하는 데서는 이가 하나도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파격적 인사죠. 파격적 인사. 좀 예상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 예. 일단 언론인 출신이라는데 일단 기대는 걸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인들이 기본적으로 민심에 대단히 민감하고 네. 그리고 또 민심의 소재를 잘 파악하고 또 어쨌든 국민들과 소통하는 면이 대단히 강하죠. 네. 또 하나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의 기본적인 소임이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니까 네. 이분이 뭐 상당히 보수인 글을 썼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대통령이 과 뜻을 맞춰서 행정을 통한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권력에 대한 비판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당청 관계도 그렇고 당과 내각과 청와대의 관계도 그렇고 지나치게 청와대가 우위에 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인의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네. 그러면서 기대해 본 적 한데 일단 뭐 책임 총리라는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일단 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안대희 대법관을 발탁할 때도 관료사회 뭐 이른바 관료 마피아를 개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이요. 어쨌든 그 민과 관의 어떤 유착관계 어떤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잘 개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부장도 하고 정치 쪽에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료의 메커니즘 과연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관료사회 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런 것들 하나 또 부정적인 면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아까 우리 허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글로서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언론인은 뭐 재판관이 판결로 얘기하듯이요. 그런데 네. 그런 대단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표 시절에는 좀 비판적이었다. 세종시 문제 같은 것들. 네.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상당히 또 거의 그 용교청과에 가까운 그런 글도 쓰고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야당의 그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 뭐 보수 정권이니까 네. 보수적인 인사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예, 지금 야당 쪽에서 반응은 뭐냐면 그냥 보수 인사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극단적인 극단적이다. 보수 그렇죠. 성향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습니다. 해요. 네. 조금 전에 그 허성우 교수님께서 뭐 화합형의 인물이다. 네. 충북 출신이라는 것을 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 통합에 저해하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예.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념 체계가 묻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농객으로서 뭐 틀림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많은 이 국민들하고 이 소통 관계에 있어서 많이 할 것이 하는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내정자가 지금 현 지금 상황이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아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화합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적폐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그래 보는 거죠. 네. 소통을 네. 잘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허성호 이사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최창렬 교수님은요? 저는 뭐 언론인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에 상당히 그 주목을 하려고 보는데 네. 저도 과거에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요즘 다시 좀 읽어봤어요. 아까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예. 요새는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글 찾기 쉬워요. 금방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는 중도에서 약간 보수라고 느꼈었는데 네. 제가 아까 좀 쭉 읽어보니까 네. 상당히 우르치우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합이라는 것이 좌와 우의 이제 통합 같은 건데 중도에서 이제 현안에 따라서 좌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중도라고 보는데요. 네. 이분은 상당히 우에 치우쳤는데 특히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비판적인 글이 많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에요. 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니까 네, 네. 대통령과 총리는 어느 정도 국정 철학이 공유돼야 되겠죠. 보수적인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네. 시각을 갖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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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총리를 하면서 지나치게 그런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네. 국정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데 상당히 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어떤 지나치게 보수적인 그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되겠죠. 네. 아직은 뭐 특히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이제 관료나 법조인이 아니라는 것은 평가할 만하고 네. 하도 이제 그런 직군은 좀 배제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문회 검증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뭐 전관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통과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일단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화합을 해야 됩니다만은 네. 야당에서 지금 이제 칼럼 받고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거론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가 이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 어떤 신념을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야지 네. 전국 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끝까지 뭐 이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지 않고 이렇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은 이거 굉장히 지금 앞으로 전국 돌파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아마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잘 커버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신념이나 이념 측면에 있어서는 네. 뭐 다 보수나 진보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하느냐. 설득하고 제어하느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뭐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만 치우치느냐. 편파적이냐라고 네.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 보수적인 인사인데 진보적인 인사들하고 대화도 좀 잘하고 소통을 잘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소통에 상당히 능하리라고는 보여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극단적인 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런 부분 좀 지향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네. 또 하나 문제 더 중요한 거는요. 이념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책임 총리라는 것이 계속 강조돼 왔는데 네. 관료사의 메커니즘 모르는 분이라서 그런 부분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네. 세월호 이후에 참사 이후에 그 관료사회의 개혁은 어쨌든 간에 시대적인 과제로 등장한 마당인데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소통에 주안점을 둔 것 같긴 한데 네. 그 책임 총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면에 있어 가지고는 좀 무게를 덜 둔 게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총리는 네. 이제 진명이 됐고요. 네. 이제 일단 이 개각은 더 박차를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겠죠. 뭐 네. 인사청문회 다 지날 때까지는 안 두니까 네. 개각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개각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각이 뭐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그 문제된 부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네, 자리 많아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 개각이 지금 전면적인 개각이 될 거냐 중폭이 네. 될 거냐 그러는데 지금 일부 예측에서는 이제 남재준 원장이 경질되고 예. 김장수 안보실장도 이제 사퇴를 하고요. 이정현 수석도 이제 그만둔 마당에 개각의 폭이 오히려 중폭이 되고 비서실도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김희준 실장의 진퇴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가면서 지방선거의 결과를 잘못 오독해서 잘못 읽어서 9대 8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은 이겼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민심을 잘못 읽게 되면은 개각이 또 평상시에 개각이 되면 안 되겠다. 책임 장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 인선 때 나왔던 그런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소신 있는 이런 분들 써야 되는데 현재 어쨌든 이분이 이제 문창극 이분이 청문회 통과하고 총리로 임명된 다음에 재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럼 너무 늦어지기 네, 때문에 너무 늦어지죠. 예. 현 총리 정홍원 총리가 재청을 받아서 뭐 미리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네. 정홍원 교수님. 어쨌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6.4 지방선거 끝났고 어쨌든 네. 6.4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이 일단 대통령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일단 국정을 한번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중폭 이상의 개각이 돼야지 네. 국민들도 이제 새로운 뭐 좀 바꿔라 되고 했으니까 그래야지 네. 뭐 좀 국정 전반에 어떤 쇄신이 일어나지 않겠나. 네. 그러나 또 이것을 뭐 총리가 이제 내정되었으니까 적당하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네. 마음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걸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하는데 두 분 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저 총리나 장관들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써야 된다. 아니면 전부 다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도 총리나 장관들을 국회의원들을 많이 쓰면 이원 집정부제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치인 출신이지 않더라도요. 네. 현지 국회의원들. 현재 헌법 구조가 네. 국무총리가 네. 행정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고 네. 국무총리가 재청해서 국무위원을 장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예. 그런 게 예. 바로 내각제적 요소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내처 외처 좀 구분해 가지고 대통령의 지나치게 집중해 보려고 좀 분산시키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헌법으로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정치인 출신들이 관료를 좀 리드하게 돼 가지고 가능한데 지금까지 정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그런 취지가 대단히 훼손될 수가 있다고 저는 한쪽으로 봐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수 네. 진보 쪽 또 야당 여당으로 아주 네. 그 정치가 화합이 잘 안 된 상황 속에서 예. 정치인이 네. 임명되면 화합이 되질 않고. 그런데 오히려 정치인들을 뭐 임명해 놓으면 네네. 그런 점이 있죠. 어차피 화합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관료보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아니, 그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사람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순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네. 이원 집정제의 네. 어떤 네. 의미가 가미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왕적 네. 대통령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총리 책임제를 수행을 할 수 있느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 일정 부분 권한을 총리한테 주지 않으면 네.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 근데 개념 자체가 제가 소통은 네. 상당히 교수님? 평가할 만 하다고 그랬는데 소통의 네. 능력 같은 건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뭐 지켜봐야지 하는데 전 책임 총리의 개념을 가지고 발탁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역시 책임 총리를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 소통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역시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직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충분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뭐 총리들이 주로 이제 뭐 예스맨이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스맨 같은 경우 했다 하더라도 이건 언론 출신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갖는 게 이 언론의 어떤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네. 그런 게 때문에 뭔가 좀 이 부당한 상황이라든 이런 또 국민들의 어떤 여론 수렴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감없이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는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책임 장관제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십니까? 네? 국회의원. 그게 아니고요. 책임장관이 되려면 네. 청와대에서 관계 비서관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수석 비서관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 아, 예. 경제부처 장관이 청와대 경제수석 얼굴 쳐다보느라고 일을 못해요. 공무원이 다 눈치 봅니다. 그럼 대통령이 종합청사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야 책임 장관제가 되는 것이고 네, 네. 미안한 얘기지만 책임장관제라는 용어를 누가 맺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접니다 바로. 아니 저기 저는 그 말씀에 좀 동의를 어느 정도 하네요. 이게 제가 창안한 말인데 요새 새누리당에서 가져가서 열심히 쓰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해요. 뭐 현실적으로 뭐 제가 동의하는 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이게 내각이 총리가 나왔을 얘기인데 내각을 관할하는 게 행정부를 통할하는 게 총리거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예, 예, 예. 내각이 총리의 눈치를 안 보고 예. 청와대 눈치 본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예. 바로 그래서 나온 게 인적쇄신의 중심에 청와대 개편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 시간이 뭐 한 1, 2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예. 혹시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간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대통령, 사장님. 대통령의 어떤 그 소신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국정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관들에게 얼마나 힘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전향적으로 예. 좀 장관들한테 권한을 좀 인사를 주고. 좀 줘라. 이렇게 하면은 네. 여러 가지가 뭐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이제 그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이죠.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최창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권한을 좀 줄 것 같습니까? 글쎄 이걸 양당 간에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아니 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임 총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랑 네, 같은 네, 맥락에서 네. 네, 네. 저는 교육사회문화 쪽에 부총리 둔 것도 책임 장관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공약이 책임 장관 책임 총리였는데 네. 저는 그쪽에 많은 방점을 찍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큰 기대는 걸기가 어려운데 네. 또 지켜봐서 만약에 이제 원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책임총리 네. 책임장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여론이 네. 많고 청와대가. 그게 대통령이 사는 길이에요. 아, 그럼요. 네. 대통령도 살고 야당도 살고 그럼요. 네. 정권이 사는 길인데 너무 이게 대통령이 집중이 되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많은 힘을 행사한다 이런 것도 네.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당 네. 만약에 이게 저 장관들이 힘이 없으면요. 야당과 대화가 안 돼요. 네,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국정수행 부분에서. 그래서 힘을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나눈 동안에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네. 다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욱 경희대 경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제스리래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오늘 내정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책임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신가 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260님께 주간경영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안홍진, 작가 황순명,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오늘 6월 10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